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더 살펴봐야 될지 시초가에 다음 주 월요일에 공략할 종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황윤석 전문가님부터 제시해 주실까요? 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네네. 제가 공교롭게도 비츠로셀이라는 종목도 역시 2차전지와 네네. 관련이 돼 있는 종목입니다. 리튬 1차전지 중에서 가장 시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LI, SOCI2전지라고 하는 거와 또 OEM전지 분야를 주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리튬 1차전지 시장에서는 이제 프랑스의 샤프트,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타디란에 이어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88년도부터 이제 기술 제휴를 해서 20년 이상 동안 리튬 1차 전지만을 연구 개발해 온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분기 매출이 333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증가했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55억으로 18%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이 16% 정도에 달하는 우량 기업이고요. 하반기 북미 수출 실적이 성장되고 방위산업 분야의 회복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추용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고온전지 매출이 65억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63%나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전망이 되고 있고 유틸리티 미터용 리튬 1차전지 북미 수출 실적도 2분기 기점으로 회복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도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제 기술적인 분석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완만한 상승 이후에 여기서부터는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 눌림목 구간인데 거래량도 수반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승의 배경에는 역시 기관들의 매수 강도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초가에 매수를 한다면 목표 주가는 지금 주봉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게 이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그런 가격대인데요. 그래서 목표가는 이 16,5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손절 라인은 이 13,000원 지지선이 깨지면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츠로셀 월요일에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최근에 시세 흐름이 좋은 종목입니다. 비츠로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이슬이 전문가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종목 좀 공략하고 계십니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업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로봇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족 보행이라든지 이런 사족 보행 로봇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타 기업 대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성장세가 훨씬 더 뚜렷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런 성장세도 가장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올해에 이제 민군 기술개발 국책과제 또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현대 롯데미 현재 군사용 로봇을 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종업계 이제 타 로봇 기업과 좀 비교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투자 단계라든지 이제 준비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거의 다 웬만하면 영업이익이 적자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이제 실적 회복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현대로템에 대한 어떤 그 군사용 로봇 공급에 대한 수주 때문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이제 상반기 이제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한 148% 가량, 네, 한 69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가장 좀 우수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0년 이전에는 이제 협동 로봇보다는 이제 사람과 분리해서 작업을 하는 이런 산업용 로봇들이 굉장히 좀 선호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단점들 때문에 굉장히 좀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라는 단점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협동용 로봇이 산업용 로봇보다 훨씬 더 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이 협동 로봇의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저출산이죠. 이 저출산에 따라서 현재 노동 인구가 점진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어떤 시스템은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산업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라서 향후에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성장성이 어느 정도 좀 바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가격 전략은 매수가 이제 시초가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네, 한 38,000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봤고요. 황윤석 전문가님께 다음 주에 공략할 종목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에너지하고 합병을 한다는 거, 지금 그 이슈도 굉장히 강한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고요. 11월 달에 주총을 거쳐서 내년 1월에 합병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LNG가 관련 사업에 수직적인 통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사업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것도 긍정적인데요. 포스코 그룹이 최근에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용 저코발트 NCMA인데 이게 니켈, 코발트, 망간, 알미늄 이걸 다 합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극재 개발에 착수했다.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희소금속 원료 비중을 낮추고 미국의 이제 인플레 감축법 통상 규제도 돌파하는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2025년까지 전구체 내재화율을 64%까지 달성하는 걸 목표로 네. 하고 있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면 이런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주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28,500원이 이제 주봉상의 고점인데요. 그 주봉상의 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봉을 보면 사실은 네.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사실 월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도 상승할 여지가 많이 있고요. 매물대를 강하게 다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시초가에 하신다면 목표가는 3만 원 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네. 손절 라인은 24,000원 이탈하면 단기적으로는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4가지 종목까지 함께 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동욱 캐스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